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DB하이텍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모처럼 만에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DB하이텍입니다. 역시 최근에 반도체 가장 큰 이슈와 타겟은 파운드리다. 파운드리 성장의 힘을 받은 DB하이텍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분이 의견을 주셨고요.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 DB하이텍 역시 다른 한 분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도 DB하이텍 좋은 모습 보여줄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DB하이텍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모처럼 만에 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네. 보여줬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반도체의 자, 먼저 앞으로의... 하겠습니다. 네, 항상 뭐 저한테 양보를 줬습니다. 자발적으로. 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실적이란지 이런 부분들은 뭐 김민수 대표님 다 짚어 주실 거고요. 저는 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하고 일단은 싶은 거 하시겠군요. 네. 네. 일단 DB하이텍은 좀 많이 쉬었습니다. 연초에 급등이 74,000 부근까지 그렇죠.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이 쉬었는데 일단은 잘 아실 겁니다. 연초에 그 DB하이텍 주가 급등할 수 있었던 원인은 판매 가격 인상. 올해 한 10%, 20% 정도 판매 가격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쉬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판매 가격 인상 그리고 이제 또 판매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생산 능력도 많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생산 능력은 13만 8천 장 정도 되는데 이제 네. 또 내년 3분기가 되면은 15만 장까지 또 생산량을 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질적 성장 그리고 생산 능력 확대 15만 장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서 양적 성장도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창사일의 첫 분기 영업이익 뭐 1,000억대 달성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제가 보기엔 한 최소 한 2분기에 3분기 정도는 계속해서 뭐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질적 성장, 양적 성장이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런 연유가 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8인치 웨이퍼 설비 비중이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일단 12인치 쪽으로 주력을 좀 하다 보니까 8인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 8인치에 대한 비중이 축소가 된 상황 속에서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조금 뭐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중국 팹리스 업체들로부터 주문이 현재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DB하이텍이라든지 TSMC 같은 기업들이 현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8인치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반도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가 주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웨이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인치 같은 경우에는 그 다품종 소량 생산에 좀 적합한 웨이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부가가치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인치 같은 경우 8인치 공정 같은 경우는 계속 증설이 현재 걸림돌인데 이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좀 낮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좀 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반대 12인치 같은 경우도 채산성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이 네? 그 소품 소량 생산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 DB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세하게 DB하이텍의 상승 여력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하실 말이 있으시죠? 네, 네, 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잘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정리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 DB하이텍이 하는 파운드리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쪽은 아닙니다. 네네. 자, 그래서 돈이 많이 되겠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또 그 완전히 또 실적이 떨어지지 않는다.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3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벌써 한 36% 늘었고 영업이익이 한 70% 늘어나는 모습들까지 나오는데 이 1,000억대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36%까지 나온다란 부분들로 보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놀랍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DB하이텍은 설비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라인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레버리지 효과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확 커지는 효과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 딱 좋은 시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나중에 가서 적정한 설비 투자를 안 해주게 되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예, 오히려 네. 한계가 나올 수도 있죠.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실리콘 웨이퍼 가격들이 다 들어가는 재료가 올라가고 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를 적절하게 다시 가격들을 추가로 계속 인상시켜주는 요인들 이게 확인이 돼야 적정한 실적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되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년까지도 네. 영업이익 5천억대 넘는다고 하게 되면 이 PR 계산해봤을 때 한 6배 정도 그렇게 되면은 싸네요. 네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주가이기 때문에 또 요즘 파운드리는 뜨겁죠. 그쵸.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는 계속 우상향 패턴은 이어갈 걸로 보이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DB하이텍에 대해서 두 분이 잘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주문 폭주를 하고 있고 뭐 설비 투자 만약에 뭐 설비 투자를 앞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도 호재가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서 또 파운드리 이야기가 나오면 또 엮이면서 뭔가 또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DB하이텍 일단 두 분은 모두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